Yep. Whoa. 친구들 안녕. 캐리 앤 플레이의 케빈. 고마 캐리. 고마 케빈.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궁금했던 실험을 해볼 거예요. 바로 멘토스 무지개 폭발 실험을 해볼 건데요. 무지개 폭발 실험? 무지개 폭발 실험. 형이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줄게. 사이다 안에는 엄청 많은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멘토스의 표면이 만나면 엄청난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지. 우와, 정말! 그럼 실험 재료를 소개해 줄게. 사이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멘토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염료들이 있어요. 아,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혹은 어른과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색깔 염료를 하나하나 넣어볼까? 그럼 이 빨간색은 캐리가 좋아하니까 꼬마 캐리가 한번 넣어줄래? 어, 나 빨간색! 이거 열어줄게. 한번 넣어보자. 우와, 떨린다! 사이다에 처음으로 염료를 타봐. 우와! 이거 보여? 아, 우와, 점점 내려오고 있어! 완전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다 완성됐어! 해리 케빈,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색깔 있는 사이다가 폭발하는 거야! 앞에 있는 고글을 쓰고 쓰고 모자를 다시 한번 고쳐 메고 위험하니까 꼬마 캐리랑 꼬마 케빈은 저 멀리 가 있어. 알았어, 케빈 이리 와. 친구들,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지개 분수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떨려. 우와! 주황색! 우와! 노란색! 우와! 친구들 왔어? 왔어? 캐리, 캐리는 이 무지개 분수 중에서 어떤 색깔이 가장 예뻤어? 난 당연히 빨강색이지! 빨간색! 그럼 우리 꼬마 캐비는? 난 당연히 파란색! 파란색! 형이 봤을 때는 이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예뻤던 것 같아. 맞아! 친구들, 오늘은 사이다 멘토스 폭발 실험을 해봤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엔 더 신나고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